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감자공주 이모예요. 아, 사랑이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감자공주 이모 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뚜두두뚜뚜. 자, 지금부터 유튜브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 지금부터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프렌드. 아, 안녕하세요. 오, 김윤호님 들어오셨어요. 1등 입장입니다. 야호! 안녕 안녕. 감자공주 이모가 지금부터 유튜브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호. 윤호 친구 이름이죠? 네, 윤호야 안녕. 안녕 안녕. 밀키리나님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네네네네. 오! 가윤이 들어왔어요. 양치하면서 보고 있구나. 친가. 반갑습니다. 네. 네. 밥은 먹어야 되는데. 아, 그러게 말이야. 사랑이 저녁 먹었어요? 사랑이도 맛있게 저녁 먹고 지금 왔어요. 삼계탕도 아니고 이계탕도 아니고 삼계탕! 삼계탕! 예! 일계 맛있었지롱. 일계탕도 아니고 이계탕도 아니고 삼계탕 먹은 김사랑. 삼계탕도 아니고 이계탕도 아니고 삼계탕 먹어.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모두한테 전달. 모두한테 주겠습니다. 사랑이가 졸업식 때 받은 꽃입니다. 네. 사랑이가 오늘 진짜 그 비장의 무기. 아, 재밌는 인형들을 마구마구 가지고 왔어요. 네, 잠시 후에 이 인형들과 함께 금도끼 은도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라서. 사랑이가 만든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내가 만든 거. 아, 네가 만든 거 맞아? 어, 알았어. 봐봐, 이거 내가. 그래, 뭐 색칠. 맘대로 해. 색칠. 색칠했어? 알겠습니다. 감자공주 이모 라이브는 우리 친구들 이름도 이모가 막 불러주고요. 이렇게 막 인사도 하고 이모가 동화를 한 편 읽어줍니다. 이모가 준비한 동화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모의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구독하기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동화를 들을 텐데요. 사랑아, 잠깐만 인형이 떨어졌는데. 아, 됐다. 네, 지금 뭐 여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사랑이 진짜 너 너무 재밌다. 야, 유튜브 꿈나무 핵 인싸입니다. 오늘의 동화는 금도끼, 은도끼. 옛날 옛적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어요. 나무꾼은 아주 가난했지만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지요. 나무꾼 등장합니다. 짜잔! 어서어서 나무에서 우리 어머니 고기 반찬 해드리고 부지런히 나무에서 우리 어머니 예쁜 새옷도 사드려야겠다. 야, 나무를 빨리 해가야지. 용자 용자. 어머어머어머. 어떻게 어떻게 새도끼를 해야 되는데. 다시 용자 용자. 네, 나무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나무를 해다 팔아 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속 깊숙이 들어갔어요. 나무꾼은 연못 가까이에 다가갔어요. 연못 주위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우뚝우뚝 서 있었지요. 나무꾼은 힘든 줄도 모르고 쉬지 않고 도끼질을 했어요. 나무꾼 도끼질하자 우리. 쿵쿵쿵. 아, 이걸 예약해야지. 벌써 해가 지려고 하네. 서둘러야겠다. 나무꾼은 손으로 땀을 쑥 닦고는 다시 도끼를 힘껏 들어올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도끼가 손에서 휙 벗어나 연못 속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연못에 퍽 붙여버려야지, 그지? 풍덩 빠져버렸어요. 아, 이거 해야지. 어딨어? 물. 아니,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잠시만. 왜? 아이고, 하나뿐. 아니, 잠깐만. 우는 얼굴 어디 갔어? 아, 잠시만요, 친구들. 아, 여기. 아, 여기다. 문제가 생겼다. 자, 됐다. 울어야지, 얘가 이렇게 눈물 붙이고. 어떻게 하나뿐인 도끼를 잃었으니 이를 어쩌나. 먹고 살 길이 막막하구나. 나무꾼은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기 앉아볼까? 나무꾼? 나무꾼은 울고 있어요. 바로 그때
연못에서 안개가 뭉실뭉실 피어오르더니 수염이 허연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어허, 왜 그리 슬피 우는고? 하나뿐인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도끼가 없으면 어머니와 저는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딱한 일이 있나? 잠시 기다려보거라.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쏙 사라졌어요. 얼마 뒤 산신령이 금도끼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금도끼가 아닙니다. 아, 금도끼가 아니라고? 알겠다. 산신령은 다시 연못으로 사라지더니 이번에는 은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은도끼가 아닙니다. 뭐라고? 은도끼가 아니라고? 알겠다. 잠시만 기다려라. 산신령은 다시 연못으로 쏙 사라졌어요. 그건 좀 이따. 잠시 후 산신령은 날가 빠진 쇠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 맞습니다. 이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제 도끼는 낡은 쇠도끼입니다. 참으로 정직한 젊은이로다. 그렇다면 이 금도끼, 아니, 금도끼 떨어졌다. 잠시만. 잠시만. 그렇다면 이, 아니, 잠시만. 이 금도끼와 이 은도끼도 다 주도록 하겠다. 참으로 정직한 젊은이로구나. 딸기. 아니, 그럼 좀 이따, 사랑, 좀 이따, 좀 이따. 아니, 딸기 네. 말해야지, 그 딸기. 그럼 좀 이따, 좀 이따가. 나와? 동화 끝나고 나서. 동화 끝나고. 말해서? 아, 동화 끝나고, 동화 끝나고. 네, 지금 이 김사랑 PD님과 좀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자, 이 도끼를 산신령이 이 착한 나무꾼에게 이렇게 다 주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까지. 그래서 좋아졌어. 그래서 이제 눈물도 띄고 이제 엄청 신난 얼굴로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받아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산을 내려왔어요. 너무 신난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쌀밥에 고기 반찬, 갖가지 나물과 생선까지 맛있는 음식을 차려드릴 수 있겠소.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서 부자가 되었어요. 나무꾼은 어머니를 더 극진히 모셨지요. 착한 나무꾼의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어요. 그런데 이웃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나무꾼도 이 소문을 들었지요. 그래서 당장 쇠도끼 하나를 들고 연못을 찾아갔어요. 옳지! 여기가 그 금도끼, 은도끼가 나왔다는 그 연못이야! 오호, 잘 됐구나! 욕심쟁이 나무꾼은 나무하는 척하다가 일부러 쇠도끼를 연못 속에 풍덩 빠뜨렸어요. 빠뜨려줘야지, 사랑아. 이 도끼 빠뜨려줘야지. 연못에 풍덩 빠뜨렸어요. 그러고는 엉엉 울기 시작했지요. 자, 눈물 붙여주겠습니다. 울고 있어요, 지금. 나쁜, 못된 사냥꾼이. 아, 나무꾼이. 그지? 사랑아, 이렇게 해야지 잘 보이지, 그지? 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늙으신 부모님을 어찌 모시고 살아갈꼬이.
얼마 뒤 연못에서 안개가 뭉실뭉실 피어오르더니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허허, 왜 이리도 시끄럽게 우는고? 그랬더니 얘가, 아이고 산신령님, 큰일 났습니다. 제 도끼가 연못 속에 빠져버렸습니다요. 그러냐? 야, 네 산신령 나와야지, 산신령. 그래, 잠시 기다려보거라. 네, 그래서 네, 잠시만요. 이쪽으로 와. 아, 네. 그래서 엄마가요, 엄마가. 네, 알겠습니다. 엄마가 하랍니다. 리스트. 네, 잠시만요, 친구들. 자, 이렇게 해서 커피. 인형 좀 만들고. 아, 진짜 덥다, 더워. 네, 잠시 후 산신령은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내 도끼냐? 아이고, 셋 다 제 도끼입니다. 그거 전부 다 제 도끼였어요. 그러자 산신령이 불같이 호통을 쳤어요. 네, 이놈, 감히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심보가 고약한 자에게는 금도끼, 은도끼는커녕 쇠도끼도 줄 수 없다. 다시는 이 산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퐁! 욕심쟁이 나무꾼은 산신령에게 혼쭐이 나고는 허둥지둥 산을 내려왔어요. 울진 않아야지, 울진 않아. 아이, 울어야지, 울어야 돼. 아직도 울어야 돼. 아이고, 아이고, 금도끼, 은도끼 욕심내다 하나뿐인 쇠도끼마저 잃고 말았구나. 그 뒤 욕심쟁이 나무꾼은 도끼가 없어서 나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생 가난하게 살았대요. 자, 동화 끝! 예! 짜자잔! 짠짜란 짠짠! 야, 좀 먹었네. 네, 딸기가, 사랑이가 지금 두 개 정도 먹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네. 아, 봄이도 딸기 먹으면서 봤어요? 와, 그렇구나! 케빈도 지금 먹고 싶어요! 현아님, 반갑습니다! 케빈 보내주세요. 아, 케빈한테 슉! 날려주세요. 자, 딸기를 친구들에게 슉! 없어야지. 아, 없어져야 돼? 이렇게 해야지. 슝!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하나 먹어볼게요. 딸기씨가 바직바직하고 있어. 규민이도 딸기 먹고 싶어요? 세은이도 좋아하는데 오늘은 없구나. 내일 먹어야겠다. 그지? 날려줄게요. 자, 딸기 갑니다. 딸기 받으세요. 슝! 이거 너무 재밌다. 한 번 더 할까? 자, 딸기 갑니다. 딸기. 슉! 한 번 더 시작! 슉! 딸기 두 개! 두 개. 딸기. 재밌다, 이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네 딸기가 금딸기냐? 한 뭐라 대답하지? 아닙니다. 제 딸기는 금딸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네 딸기가 은딸기냐? 요 하얀 거 딸기. 아닙니다. 제 딸기도 은딸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네 딸기는 딸기 코 같은 이 빨간 딸기냐? 맞습니다. 제 딸기입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금딸기, 은딸기 또 쇠딸기가 아니라 빨간 딸기 전부 다 선물로 주겠다. 먹고 튼튼해지거라. 다음 시간 라이브 공지할게요. 다음 시간 라이브는 언제냐면 2주 후 3월 18일 목요일이에요. 저녁 8시. 아, 감자공주 이모가 또 재미있는 동화 가지고 와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러 가는 친구들 안녕.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 생일 축하해. 오. 네. 우리 친구들, 좋은 꿈 꾸고 잘 자. 예지도 잘 자.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잘 자. 자, 이모 라이브 종료할게요. 네. 친구들 안녕. 케빈도 안녕. 이사영도 안녕.
친구 안녕. 안녕. 친구들 모두 모두 안녕. 안녕. 반장 선거 화이팅. 네,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